여러분, 달빛 미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관리가 전혀 안 된 이 긴 머리를 염색을 깔끔하게 좀 해볼 건데요. 좀 있으면 가을도 다가오고 해서 가을 컨셉에 맞춘 로지 브라운으로 염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전체적으로 원터치로 도포가 들어가긴 할 거예요. 원터치이긴 하지만 뿌리 쪽이 좀 어둡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뿌리 쪽을 먼저 도포하고 바로 연결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오! 완전 죽이는데 색깔? 어때요, 모델님은?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처음에 굉장히 머리가 푸석푸석하고 윤기가 하나도 없이 힘없어 보이던 이 머리가 이렇게 건강하고 윤기 있는 머리로 이렇게 변했거든요. 오늘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2020년도 가을 트렌드 컬러를 보여드렸거든요. 여러분들도 많이 활용해 보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자, 안녕하세요. 실TV 실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미지 씨를 모시고 컬러를 해볼 건데요. 로지 브라운이라는 컬러를 한번 입혀보도록 할 건데요. 처음에 하이라이트 솜브레를 좀 먼저 할 거예요. 오늘 컬러 방법은 토닝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샴푸실에서 토닝하듯이 해가지고 색깔을 입히는 방식을 쓸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좀 쉬운 그런 방법을 한번 써보도록 할 거고요. 컬러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촘촘하게 발라주고요. 탑 부분 같은 경우는 발레아주로 호일을 싸서 아주 촘촘하게 또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간격은 1cm 간격으로 만들어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자, 탈색하고 나온 상태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림이 아주 잘 그려져 있죠. 탑 부분은 스톤 실버와 하단 부분에 로지 브라운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로지 브라운이 잘 표현이 됐어요. 하단 부분에는 로지 브라운 샴푸실에서 토닝을 해서 살짝 입혀줬고요. 그 다음에 탑 부분은 트라이앵글 섹션 사이드 파트까지 이렇게 스톤 실버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안쪽에 로지 브라운이 너무 예쁘게 지금 표현이 돼 있어요. 이렇게 로지 브라운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스톤 실버와 로지 브라운이 이렇게 웨이브를 넣었을 때 이렇게 같이 연결되면서 색감이 투톤 지는 그런 느낌들이 좀 보여지죠. 어때요?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죠? 네. 가을이 다가오다 보니까 고객님들께서 가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컬러를 추천을 해달라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가을엔 항상 살짝 붉은기가 있는 말린 장미 컬러를 가장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데, 이 로지 브라운 컬러는 붉은빛이 살짝 들어가 있는 은은한 컬러라서 누구나 부담 없이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컬러예요. 그럼 쫑알쫑알 쫑이쌤의 로지 브라운 컬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염색을 할 건데요. 모델분이 약간 탈색 머리에 염색을 한 베이스여가지고 컬러감이 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지금 염색을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MLB 컬러가 완성이 됐습니다. 뭔가 가을 느낌이 물씬 나지 않나요? 굉장히 얼굴 톤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컬러가 된 것 같아요.